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일단은 오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 이 셧다운을 좀 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일단은 급한 불은 좀 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불은 좀 껐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시가 처음에 잠깐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었는데 네. 다시 조금 반등하다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되었고 지금 일단은 정부의 디폴트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은 그 상원이 부채 한도를 올려주진 않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불안함은 아직 내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장에 그 혼조세들이 이제 막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약한 시장이 좀 더 흔들리면서 다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P 500 같은 경우는 9월 1일에 현재 최대치의 낙폭을 지금 보여줬고 그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 1.59%가 지금 하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까지 그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하단 거의 바닥에 지금 다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제 미국장 금요일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로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해서 과연 이때에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올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의 그 기미를 보일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여기서 숨고르기라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미 상원이 우선은 그 12월 3일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일단은 급하게 상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걸로 해가지고서는 문만 닫지 말아라 그러고 해서 이제 버티라고 한 거죠. 네.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일단 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셧다운은 막은 상황인데 또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상황에서 그 미 하원이 이제 경기 부양안을 표결을 들어갔죠.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원에서 이거를 자꾸 수정하라 그러고 이제 자꾸 뭐냐 반려를 자꾸 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이미 거의 9개월, 10개월째 쭉 네네. 끌어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그 공무원 대회에서 미 정부 회기는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순수하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짠 예산을 가지고서 이제 돌아가는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공약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네. 문제는 이 시기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이 하원이라든가 이쪽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그 하원은 통과를 시키고 상원은 반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지리하게 끌고 있는 겁니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표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다시 또 이제 이번엔 상원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서는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왜 상원에서 안 해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상원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아, 그래서 일단은 문 닫지 않게 하려고 우선 임시 예산을 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자꾸 이제 시간은 자꾸 지연이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옐런 장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된 마당이면은 상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바닥이 나왔다면은 더 이상 뭐 이 부채 상한 한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는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적해 있는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고점인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현재 테이퍼링까지도 이제 서서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금리 인상까지도 바로 직행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런 언급을 하는 바람에 시장에 상당한 우려를 좀 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미 증시는 이제 좀 몸을 좀 사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셧다운을 모면하긴 했는데 이것도 좀 임시 방편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것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기에다가 또 오늘 인프라 법안도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건 통과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또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그 민주당 내의 중도파들 어떻게 보면 프로그레시브라 해서 좀 진보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좀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얘기해서 넘어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사실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단 하나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뭐냐 그야말로 미봉책을 해가지고 임시방편의 처방 가지고선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조정을 과연 연착륙을 해가지고서 약간의 그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횡보로 해서 기간 조정을 끝내느냐 아니면은 좀 더 큰 그 가격 조정이 올 것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결국은 이제 조정은 한번 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뉴욕 시장도 지난 며칠 전에 그런 급락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언제든지 상황은 가능한 상황이다. 급락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이에 오늘도 아침에 이 새벽에 또 속보가 나왔네요. 북한 쪽의 이야기가 오늘도 또 나왔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우리와 대화의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어제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북한 쪽에서 또 새벽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루 걸러서 계속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또 대북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런 이슈나 이런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만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시장 자체로는 힘을 잘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시장이 더 이상 뭔가를 이끌어갈 호재가 없다라는 네. 게 가장 큰 이슈인데 지금 그걸 위해서 이제 정책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첫째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증시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바라보는 건 10월에 나오는 이제 실적이죠. 실적 시즌에서 과연 이제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차라든가 뭐 반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대기업들 일단 코스피 100대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하고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순이익을 얼마를 가지고 가느냐가 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그런 역대급 기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정말로 내실이 얼마 정도 기여졌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이제 지속 가능한가를 좀 더 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도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또 다른 잣대를 이제 들이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또 어떻게 이 시장이 갈 것인가를 보는 것은 또 다른 그 변수가 될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어제 9월의 시장을 우리 시장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10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증시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확인을 하고 보시고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